목구멍으로부터 한자 여섯이 내려가면은 심청골과 배꼽 중간에 각 네치에 뻗쳐 있으며 위에 길이는 한자 여섯이요. 꼬불꼬불한 것을 펼치면은 두자 여섯이요. 크기는 한자 다섯입니다. 지름이 다섯이로서 물과 곡식 서말 다대를 받을 수 있으며 늘 차 있는 음식물은 두 마리요. 저장된 물은 한 말 다대입니다. 또 위에는 물과 음식 서말 다대가 차면은 배가 부른 형상이 되고 무병한 사람이 하루 한번 대변을 하면 쏟아지는 것이 두 대 반입니다. 때문에 일체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배설을 하면은 두 일년 만에 서말 다대에 저장된 것들이 모두 쏟아져 물과 음식이 동이나 죽습니다. 이것이 위의 모습입니다. 그것을 어찌 아느냐? 반위에 걸린 제 스승님의 시신을 열어보았습니다.